그렇죠. JET 모여서 무슨 소리 내죠? Jet. 그렇죠. Jet. Jet. 얘가 Jet 되는 이유. J는 무슨 소리? J 소리. 그 다음에 E는 뭐 중에서? E. 중에서 뭐 됐죠? 그렇죠. E 됐죠. 그 다음에 T는 항상 합쳐서 Jet 됐죠. Je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소리? Jet. Jet 쓰는 법? J-E-T. T. 그렇죠. 훌륭합니다. Jet.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알파벳? K. K. I. I. N. G. K-I-N-G. 모여서 무슨 소리 내죠? 모르겠어요.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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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요? King. King.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왜 King 되는지 보자. K는 K. I는 뭐 중에서? I, E, O. 그렇죠. I, E, O 중에서 E. E.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전번에 얘기했어요. N은 N 소리 나고 G는 그 G 소리 나지만 NG가 둘이 붙어 있으면 무슨 소리? 안녕? 무슨 소리 난다 했어요? 응 소리 난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NG가 합쳐서 무슨 소리 내고 있다? 응 그래서 모여서 뭐 됐다? King. King 됐죠? King. 오케이. 무슨 숙제죠? 단어, 읽기 연습, 뭐 종류 중에 뭐죠? 어? 통문장. 아 맞다 맞다. King이죠. 오케이.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럼 소리 King, King. 쓰기 K, I, N, G. NG라고 붙여버리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잘했어요. 여기가 King. King 소리 났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J, U, M, P. 그렇죠. J, U, M, P. 모여서 무슨 소리 내죠? Jump. 그렇죠.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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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가 Jump 된 이유. J는 G, G 소리. 그 다음 U는 뭐 중에서? U, 그렇지. U, U, O. 오, 기억하고 있네요. U, U, O 중에 뭐 됐죠? U? U? 아, 저. 어 됐죠. 어. 오케이. 그 다음에 M은 항상 M. 그렇지. P는 항상 그래서 합쳐서 Jump 됐죠. 얘는 이렇게 합쳐서 요런 소리 한글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Jump 됐습니까? Okay. Jump. 그래서 소리 Jump. Jump 쓰는 법 J. J. U. U 그렇지. M. T. T. 글자 이름 잘 모르는구나. 푸 소리 나는 P. P. 됐습니까? 글자 지금 P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예은이. 오케이. Jump. 오케이. Jump 됐고요. 계속해서 다음 알파벳 만나보겠습니다. 알파벳 K. K. I. D. D. 그렇죠. K, I, D. D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자, 모여서 무슨 소리 내죠? 맞든 틀리든. 키? 키? 키 하고 끝나요? 네. 요까지는 키겠지 그래. 요까지는 키인데 그 막
그 D, D를 확실하게 모르니까 소리도 잘 모르지, 그치? 얘는 D니까 무슨 소리 내겠어? D 소리 내겠죠. 그래서 다 합쳐서 뭐가 됐다? Kid. Kid. 그래서 K는 항상 K, I는 뭐 중에서? I, E, O 중에서 E. 그 다음에 D는 D, D, D. 그렇게 어려워요? D, D야. 그래서 합쳐서 Kid 됐죠? Kid. 됐습니까? K 계속해서 소리 Kid 쓰는 법 D 그렇죠? 됐습니까? Kid. K 계속해서 알파벳 L L I O N 뭐라고요? L 자, L 발음하기 되게 어색해하는데 그냥 L 메롱하면 돼 메롱 L 그렇지 메롱 해버리면 돼 끝에 자 L I O N 모여서 내는 소리는 생각이 안 나요. 맞든 틀리든 해보세요. 선생님,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맞든 틀리든 못하겠어요? 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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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가 왜 lion 됐는지 볼까요? 오케이. L은 항상 으 소리는 없어져요 나중에. 됐습니까? 힘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I는 뭐 중에 뭐 됐을까? I, E, O 중에 뭐 됐을까? 응? 그래, I가 됐어요. 거기서 여기까지 소리가 라이 그 다음에 오는 뭐 중에 오 아자 오가 내는 소리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오는 뭐오이 글자 이름이 오가 아니야 오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오 아어 뭐라고요 중에서 뭐 됐을까 어 됐지. 그 다음에 N은 네. 그래서 합쳐서 뭐 됐어요? Lion 됐죠. Lion. Lion. 됐습니까? Lion.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Lion 쓰는 방법 L I O N 합쳐서 Lion. Lion, Lion, Lion. Lion.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J, A, M. 모여서 내는 소리? Jam. 그렇죠. Jam. 그럼 얘가 Jam 된 이유. J는 G, A는 뭐 중에서? A, E, A. 얘는 확실하게 아는 것 같다. 그렇지. 그 중에서 에, 그 다음에 M은 M 합쳐서 Jam. Ja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소리는 Jam 쓰는 방법은 A M 그렇죠. 다 모여서 뭐가 됐다? Jam. Jam.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K E V 그렇구나 지금 그러면 다 헷갈리고 있는 거야 얘들을 다 헷갈리고 있는 거지 Y입니다 Y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알파벳 뭐라고요? K, A, K, K, E, E, 그다음에 Y. K, E, Y. 모여서 무슨 소리 내나요? 키. 키, 그렇죠. 키. 자, 여기서 선생님이 또 뭐 하나 가르쳐 줄 거야. 됐습니까? 얘가 키 된 이유. 자, K는 그 다음에 EY가 붙어 있, 아까 전에 NG가 붙어 있으면 뭐 된다 그랬어요? 응. 응 된다 했죠. 그러면 EY가 붙어 있으면 뭐가 되느냐? EY는 붙어서 E가 돼요. 됐습니까? EY가 E 되는 이유는 E가 E, E, O 라는 소리 갖고 있고요. Y는 아직 무슨 소리 갖고 있는지 안 가르쳐줬죠? 응. 자, 나중에 알려줄 건데 Y가 I, E, 짤막 짤막이 뭔지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Y는 I, E 짤막 소리 갖고 있는데 얘도 E, 얘도 E 갖고 있죠? 네. 그래서 둘이 합쳐도 E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가 뭐가 됐다? Key가 됐습니다. Key. 자, 그래서 소리는 Key. Key 쓰는 방법은 K란 글자는 없고요. K. K. 이 Y. 그렇죠. 모여서 뭐가 됐다? 키. 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L. A. K. E. L. A. K. E. 모여서 무슨 소리 나나요? 자신감 있게. Lake. 그렇지. Lake. Lake. 잘했어요. Lake. 됐습니까? 얘가 Lake 된 이유 보겠습니다. L은 항상 L. A는 뭐 중에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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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중에서 뭐 됐을까요? A. 그렇죠. A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Lake. 그 다음에 K는 항상 그 다음에 E는 원래 E에 언데 끝에 오는 E는 소리가 안 나는 대신에 뭐 한다? 건너 건너 집 가서 심심해 할 일 없어 같이 놀자 네 이름 뭐니? 그랬더니 얘가 지 이름 뭐래요? 그래서 얘가 다 합쳐서 뭐가 됐다? Lake가 된 거예요. Lake. 됐습니까? 자, 그래서 소리 Lake 쓰는 법 L A K K 끝. 그 다음에 E. 그렇죠. 얘가 모여서 뭐가 됐다? Lake. Lake. 됐습니까? 네. 오케이. 마지막 알파벳 L, L E, E M, M M O N L E M O N 모여서 뭐가 되죠? 레몬. 그렇죠. 자신감 있게 레몬. 레몬. 뭐라고요? 레몬. 그럼 얘가 레몬 된 이유 L은 ᄅ. 그 다음에 E는 뭐 중에서? E, E, O 중에서? E. 그 다음에 M은 항상 M. O는 이제 아까 틀렸던 거 만회할 차례야. O는 뭐 중에서? O, O, A, O. 그렇지. O, O, A, O 중에서 얘가 힘센 소리 대표 소리 했잖아. 그치? 두 번째 있는 거. 그럼 얘는 힘이 빠졌으니까 어. 그 다음에 애는 네. 그래서 합쳐서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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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소리는 레몬. 레몬. 쓰는 방법은
L A E E M O N N 그렇지. 한국 사람들이 이걸 레몬 안 그러고 레몬 이러죠. 레몬. 왜 이걸 레몬 이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O를 O라고 생각하는 O를 O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 보고 읽으라 그러면 레몬 그러진 않고 힘이 빠져버려서 레몬 입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잘했어요. 훌륭합니다. 책 몇 호 할 차례인지 확인하고요.